네 번째 과목 컴퓨터 그래픽스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스는 총 다섯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컴퓨터 그래픽스의 일반, 두 번째, 컴퓨터 그래픽스의 시스템 구성, 세 번째, 디자인과 컴퓨터 그래픽스, 네 번째, 컴퓨터 응용, 다섯 번째, 기타 컴퓨터에 관한 지식 등총 다섯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66번 컴퓨터 그래픽스의 세대별 주요 소자입니다. 1세대를 진공광, 2세대는 트랜지스터, 3세대는 IC 직접회로, 4세대는 LSI 고밀도 직접회로입니다. 제5세대는 SVLSI와 바이오 소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81번 다음 중 컴퓨터 세대를 나누는 기억 소자의 순서를 나열한 것은? 라번에 보시면 진공관, 트랜지스터, IC 직접회로, LSI 고밀도 직접회로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167. 컴퓨터 그래픽스의 단점. 그래서 컴퓨터는 창조성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을 불가하겠죠. 두 번째, 자연적인 표현이나 기계의 순수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 모니터 크기에 제한이 있어서 큰 작업물을 한눈에 볼 수가 없겠죠. 네 번째, 모니터와 인쇄물의 컬러가 동일하지 않아서 항상 교정이 필요합니다. 182번 문제. 컴퓨터의 특징 중 실용 효과 면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안에 보시면 창조적인 사고의 반복, 창조적인 말에 키워드가 있다 하겠습니다. 168. 정보 표현 단위입니다. 정보 표현 단위. 비트,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183번 다음 컴퓨터 연산의 기본 단위의 크기가 바르게 설정된 것은 비트,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답은 답원이 되겠습니다. 169 좌표계입니다. 좌표계를 크게 극좌표계와 직교좌표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극좌표계는 원점으로부터 거리와 각도의 크기에 따라서 정하는 것을 극좌표계. 직교좌표계는 좌표계에서 원점으로부터 X, Y, Z 값을 구하는 것이 직교좌표계가 되겠습니다. 184번 다음 중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와 각도를 사용하여 좌표를 나타내는 좌표계는 극좌표계가 되겠죠. 거리와 각도 하니까 극좌표계. 170번 입력장치입니다. 입력장치. 컴퓨터로 데이터나 도형, 그림, 음성, 문자 등의 정보를 입력해주는 장치로 이진 코드로 변환하여 저장합니다. 입력장치의 종류는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디지타이저, 태블릿, 디지털 카메라, 조이스틱, 터치 스크린, 라이트 펜 등이 있습니다. 다음 중 185번 다음 중 컴퓨터 입력 장치가 아닌 것은 태블릿, 라이트 펜, 디지타이더. 자기 디스크는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보조 기억 장치. 171 중앙 처리 장치의 구성과 기능. 그래서 CPU입니다. Central Processing Unit는 컴퓨터의 머리에 해당합니다. 머리에 모든 자료와 정보를 교환, 분석, 처리하는 장치를 CPU라고 하죠. 중앙 처리 장치의 기능은 크게 기억 장치, 연산 장치, 제어 장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86번 중앙 처리 장치 CPU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답안에 보시면 CPU는 크게 제어 장치, 연산 장치, 출력 장치가 아니라 기억 장치가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은 답안이 되겠습니다. 172번 ROM입니다. ROM. 전원이 중단되어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비휴발성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읽기만 할수 있고 변경 또는 수정할 수가 없겠죠. 부팅 시에 컴퓨터의 기본 작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입출력 시스템이라든가 글자의 폰트, 자가 진단 프로그램 등 펌웨어를 저장합니다. ROM에서. 187번 기억된 정보를 읽어낼 수 있으나 변경시킬 수는 없는 메모리이며
주로 부팅 시 얘기가 나오면 롬입니다. 롬. 부팅 시 롬. 173. 램입니다. 램. 전원이 공급돼 중단되면 모든 데이터가 지워지는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읽기와 쓰기가 매우 자유롭고 일반적으로 주기억 장치라고도 하며 램을 의미합니다. 주기억 장치 램입니다. 188번. 다음 램의 기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번에 보시면 정보를 읽기만 하는 기억 장치 아니죠? 예, 데이터가 예, 읽기와 쓰기가 다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174. 가상 메모리입니다. 가상 메모리. 메모리인데 가상으로 쓰는 메모리입니다.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주소 공간의 크기가 실제 주기억 장치 기억 공간보다 클 경우는 어떻게 쓰느냐? 프로그램의 메모리가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가 클 경우에 유선은 하드 디스크를 메모리처럼 사용하는 기능, 가상 메모리라 합니다. 189. 어떤 프로그램의 권장 메모리가 시스템 내에 실제 램보다 커서 사용할 수가 없을 경우에 바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가상 메모리 쓰면 되시겠죠? 답은 답원이 되겠습니다. 175. 모니터입니다. 모니터. 컴퓨터 내부의 작업 내용을 사용자에게 표시해주는 장치, 디스플레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화상 이미지를 표현하는 출력 장치입니다. 출력 장치로서 그래픽 카드의 신호를 받아들여 시각적 형태의 영상물로 나타낸다. 모니터의 종류는 CRT, LCD, PDP, LED 모니터가 있습니다. 190번 문제. 다음 중 화상 이미지를 표현하는 출력 장치로 그래픽 카드의 신호를 받아들여 시각적 형태의 영상물로 나타내는 것은? 그래서 답은 가,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176. 플로터입니다. 플로터는 대형 출력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픽이나 그래프나 도형, 건축용 캐드나 도면 등을 출력하기 위한 대형 출력 장치, 대형 출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대형 출력 장치이기 때문에 A0 이상까지도 출력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C, 사이안, 마젠타, 옐로, 검정 등 잉크로 프린트를 합니다. 사인물이나 현수막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191. 다음은 어떤 출력 장치에 대한 설명인가 해서 그래프, 지도, 도표, 도형, 캐드 등 출력을 하기 위한 특수 목적으로 사용된다. 깨끗한 선과 면으로 출력 결과 깨끗하다. 보통 A0 크기까지 대형 출력이 가능하다. 플로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77. 스캐너입니다. 스캐너는 종이나 필름 등에 인쇄되어 현상된 그림이나 문자, 글자들을 읽어들여 컴퓨터 내의 프로그램에서 볼수 있고 변환시켜주는 장치가 되겠죠. 사진, 그림 등을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 포토샵 등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캐너는 포토샵을 열어서 익스포트 시키면 스캐너 장치가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같이 뜨겠죠. 그래서 스캐너의 종류를 보시면 핸드 스캐너, 플랫패드, 평판 스캐너라고도 우리가 얘기합니다. 드럼 스캐너, 3D 스캐너 등이 있습니다. 고화질로 컬러를 분석하는 것이 드럼 스캐너입니다. 192. 다음 중 그림이나 사진 등을 필요한 부분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컴퓨터에 입력하는 장치를 스캐너가 되겠습니다. 스캐너. 178. 필름 레코더입니다. 필름 레코더. 컴퓨터에서 나온 최종 디지털 이미지 데이터를 컬러 필름에 출력하는 장치. 필름의 출력 사이즈는 35mm부터 가능합니다. 193. 모니터에 나타난 도형이나 그림을 35mm 슬라이드에 저장하는 출력 장치는 필름 레코더가 되겠습니다. 필름 레코더. 시스템 소프트웨어. 1969년 미국의 AT&T 사에서 개발한 대형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C 언어를 기반으로 크게 커널, 셀, 파일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형화 시스템. 높은 이식성, 멀티 태스킹 시스템, 셀 프로그래밍,
계층적 파일 시스템의 특징을 갖고 있고 중대형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194. 다음 유닉스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닉스는 나번에 보시면 초기에는 모든 기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시스템의 변경이 용이하지 않아 점차 대형 기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점차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겠죠. 180. 그래픽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크게 드로잉,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드로잉 프로그램으로서는 일러스트, 프리핸드, 파이어웍스, 코렐 드로, 오토캐드 등이 있으며 이미지 프로그램에는 포토샵, 페인터, 페인트샵 프로, 코렐, 포토 페인트. 편집 프로그램 하면 텍스트 위주로 되는 편집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죠. 맥에서 쿼크 익스프레스, 페이지 메이커, 인디자인, 코렐 드로. 195. 다음 중 2D 그래픽 소프트웨어가 아닌 것은 2D 그래픽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포토샵, 페인터, 일러스트레이터, 스트라타 스튜디오 프로, 이것은 3D 프로그램입니다. 181. 비트맵 방식. 컴퓨터의 모니터에 픽셀들이 모여서 그림을 표현하는 방식. 픽셀 이미지 또는 레스터 이미지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다양한 픽셀들이 각각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세한 명암과 색상을 필요로 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표현하는 데 매우 적합합니다. 확대 및 축소할 경우에 화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용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비트맵 방식에서 이미지의 상태는 해상도와 크기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맞게 해상도를 작업해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1, 1:1 비율로 작업이 되죠. 비트맵 방식은 포토샵, 페인터, 코렐, 포토 페인트 등이 있습니다. 196. 비트맵 이미지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래서 라번에 보시면 베이지어 곡선이 오브젝트로 구성된다. 그래서 비트맵 방식이 아니겠죠. 자, 이번엔 벡터 방식입니다. 벡터 방식. 그래픽 화면에 나타나는 도형, 글자, 문양 등을 나타내는 것. 이런 것들은 선분이나 곡선, 위치, 두께 등을 수학적 연산에 의해서 기억하여 연산하는 방식을 벡터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벡터 방식. 수학적 연산에 의해서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비트맵 방식보다 파일 용량이 어때요? 작습니다. 이미지 크기에 상관없이 축소 확대해도 이미지에 전혀 손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과 변형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선과 면의 색상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므로 부드럽고 정교한 선을 표현하는 데 적합해서 비트맵처럼 상세한 명암과 풍부한 색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세한 명암과 풍부한 색감 하면 비트맵입니다. 비트맵. 객체 지향적 이미지나 오브젝트 이미지, 포스터 스크립트 이미지라고도 합니다. 벡터 방식으로는 일러스트레이터, 코렐 드로, 프리핸드, 캐드 등의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197. 벡터 이미지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벡터 이미지 다양한 질감과 사실적인 효과의 연출이 가능하다. 이건 비트맵입니다. 비트맵. 183. 인덱스 모드입니다. 인덱스 모드. 24비트의 컬러 중 정해진 256 컬러의 컬러표를 사용하는데 단일 채널 이미지입니다. 단일 채널 이미지. 부족한 컬러를 표현하기 위해서 디더링 기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웹상에서 이미지 전송용이나 게임 그래픽용으로 많이 사용되며 대표적 포맷은 GIF 이미지가 있습니다. 인덱스 모드 GIF 이미지. 198. 24비트 컬러 중에서 정해진 256 컬러의 컬러표를 사용하는 컬러 시스템은 인덱스 컬러 모드가 되겠습니다. 184. HSB 모드입니다. HSB 모드. 인간이 색을 인지하는 방식을 기초로 색상, 채도, 명도에 의해서 색을 표현하는 모드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나 색채를 다루는 사람들이 보통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199번. 다음 HSB 컬러 모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답번에 보시면 명도 0%는 검은색이고 명도 100%는 흰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5. 해상도입니다. 해상도. 해상도는 모니터 화면의 그래픽을 얼마나 선명하고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모니터상의 작은 점이 화면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이며 이를 우리는 픽셀이라고 합니다. 픽셀. 해상도가 클수록 선명하게 표현되지만은 파일의 용량은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해상도와 이미지 크기는 반비례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크기가 커지면 해상도는 감소되고 이미지 크기가 작아지면 해상도는 증가하는 경우죠. 자, 그래픽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적에 맞는 해상도로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화면용일 경우는 72dpi로 저해상도 작업을 하고 인쇄용일 경우는 200에서 300dpi까지 고해상도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쇄용일 때는 특히 어떤 출력 상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신문 용지냐, 신문 광고냐, 아니면은 잡지 광고냐에 따라서 해상도 조절을 하죠. 우리가 인쇄할 때는 선수라고도 하는데 선수는 이 해상도의 절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200번 문제. 디지털 해상도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디지털 해상도입니다. 라번에 보시면 모니터 해상도는 보통 72dpi이며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고해상도 이미지인 경우 모니터 해상도 수시로 변경한다? 수시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186. 엘리어싱과 안티 엘리어싱입니다. 엘리어싱, 안티 엘리어싱. 엘리어싱 하면은 비트맵 이미지는 픽셀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이나 사선 원을 표현할 때는 모서리가 계단 모양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엘리어싱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티 엘리어싱이면 그런 엘리어싱이 없는 것, 없애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계단 모양의 가장자리 부분에 중간색을 넣어서 계단 현상의 외형을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방식, 외형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방식을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합니다. 201번 문제. 톱니 모양을 우둘투란 비트맵 이미지 가장자리 픽셀들을 주변 색상과 혼합한 중간 색상을 넣어 매끄럽게 처리하는 방식 안티 엘리어싱 이렇게 얘기합니다. 187. GIF 포맷. 투명도 인터레이스 애니메이션 지원이 가능한 파일 포맷으로 파일의 압축률이 좋고 인덱스 모드에서 최대 256 컬러의 색상표를 이용하여 압축하는 비손실 압축 방식입니다. 비손실 압축 방식. 202번 문제. 온라인 전송을 위해 압축 파일로 용량이 적고 투명도 인터레이스 애니메이션 지원이 가능한 그래픽 파일 포맷은 GIF가 되겠습니다. 188 PDF 포맷입니다. 포토테이프 도큐멘트 포맷의 약자로 미국의 어도비사가 서체나 프린팅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포스트스크립트를 기반으로 개발한 소용량의 전자 문서 작성용 파일 포맷입니다. 전자 문서 작성용 파일 포맷. 203번 문제. 하이퍼텍스트 기능과 전자 목차 기능을 제공하고 인쇄 상태 그대로를 컴퓨터에서 보여줌으로 전자책과 디지털 출판에 적합한 파일 포맷 형식은 PDF가 되겠습니다. 189. EPS 포맷입니다. EPS 포맷은 전자 출판이나 고해상도의 그래픽을 지원하고 사도 분판을 목적으로 합니다. EPS는 사도 분판을 목적으로 비트맵이나 벡터 방식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파일 포맷입니다. 204번 문제. 잡지 광고를 제작하기 위해서 쿼기 익스프레스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한다.
사진 이미지를 삽입하기 위해서 스캐너로 이용하여 사진 이미지를 입력받아 포토샵에서 수정 후 저장하고자 할때 다음 중 이미지 파일 포맷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EPS. 190. PSD 포맷입니다. 포토샵 전용 파일 포맷으로 레이어, 채널, 패스 등이 모두 저장될 수 있는 파일 포맷 PSD 포토샵 전용 파일 포맷입니다. 205번 포토샵에서 레이어와 알파 채널 등 모두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포맷은 PSD가 되겠습니다. 픽셀입니다. 픽셀. 그래픽 화면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로 화소라고도 하며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문자나 그림을 표시할 때 작은 점들로 표현하는 것 픽셀이라고 얘기하죠. 206번 다음 중 픽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라고 안에 보시면 픽셀은 색에 따라 다양한 크기를 가진다. 일정한, 항상 일정한 크기를 갖게 되겠죠. 답은 라번입니다. 192.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일러스트레이터는 어디에서? 어도비 사가 발표한 2차원 그래픽 소프트웨어로 그래프나 도형, 문자, 글자 등으로 드로잉 작업이 가능한 벡터 방식의 소프트웨어죠. 수정 보안이 자유롭고 축소 확대 변형에도 이미지가 왜곡이 없으며 해상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07번 문제. 그래픽 소프트웨어의 벡터 프로그램 중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래서 나번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어도비 사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되겠죠. 193.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능. 그래서 브랜드 두 개의 오브젝트 사이에서 컬러나 모양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기능, 브랜드 기능입니다. 자, 그라디언트 선택 영역 두 가지 이상의 색색을 점진적으로 혼합하여 영역을 채울 때 그라데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라데이션 적용할 때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하죠. 디스토트는 오브젝트를 변형하거나 왜곡시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디스토트. 리팩트는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방향에 따라서 반전시켜주는 기능, 리플렉트 기능입니다. 208번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두 오브젝트 간의 색채 및 모양의 단계적 변화를 위한 변형 명령어는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브랜드. 194. 포토샵입니다. 포토샵. 포토샵은 어도비사가 발표한 2차원적 그래픽 소프트웨어. 전문 사진 편집을 위한 비트맵 방식의 소프트웨어죠. 디자인에 관한 모든 작업에서 포토샵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 등의 이미지를 수정, 보완하거나 색상, 변형, 합성 등 디자인에 필요한 소스의 제작이 가능하며 타 프로그램 간의 호환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림, 문자, 화소로 나타내며 비트맵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웹 디자인이나 영화, 광고,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209번 문제. 다음 중 픽셀로 구성되어 있는 사진 이미지 편집 수정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은 포토샵이 되겠습니다. 자, 포토샵의 필터 기능입니다. 블루어 필터. 블루어 하면은 초점을 흐리게 하는 필터입니다. 그래서 흐릿하게 만드는 필터, 블루어 필터입니다. 디스토트 필터면 형태를 왜곡 변형시키는 필터, 디스토트. 노이즈 하면 노이즈 현상을 만드는 겁니다. 때가 낀 것처럼 점으로 만드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노이즈에서 하죠. 픽셀을 생성시켜 주는 거예요. 이미의 픽셀을 갖다 우리는 노이즈 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샤펜 필터는 선명하게 만드는 겁니다. 블러의 반대가 되겠습니다. 렌더 필터는 빛에 의한 빛과 관련된 구름과 렌즈 플레어 등을 효과를 내죠. 스케치 필터는 이미지를 모노톤, 한 가지 톤, 회화적인 느낌을 나타나게 하는 거 스케치 필터입니다. 엠보싱 하면은 경계 부분을 밝고 어둡게 하여 3차원적인 입체 효과 내는 효과를 엠보싱 효과라고 얘기하죠. 텍스처,
모든 이미지를 재질감을 주는 효과, 질감을 주는 효과입니다. 질감을 주는 효과, 그것도 텍스처 필터라고 얘기합니다. 210번. 포토샵의 필터 중 하프톤의 효과나 모자이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필터는 픽셀레이터 필터, 픽셀레이터. 오토캐드의 명령어, 오토캐더, 리미츠, 좌측 하단과 우측 상단에 절대 좌표를 입력하여 도면의 크기를 설정한다. 리미츠, 도면의 크기를 설정하는 것, 리미츠가 되겠네요. 그리드, 화면에 보이는 격자를 얘기합니다. 격자를. 스냅 하면은 커서의 움직임을 간격을 지정하는 것. 그래픽 커서의 움직이는 간격을 지정합니다. 옵셋, 평행 복사, 옵셋, 평행 복사. 어더 하면은 빛과 관련된 구름과 렌즈의 플레어 등을 효과를 내는 겁니다. 스케치, 수직과 수평이 그리는 기능. M라인, 다중선긋기, X라인, 선긋기 되겠습니다. 선긋기. 211번. 오토캐드에서 도면이 그려지는 영역을 캐치하는 명령어로 그 범위와 좌측 하단, 우측 상단의 절대 좌표, 리미츠가 되겠네요. 리미트. 와이어 프레임 모델입니다. 197의 와이어 프레임 모델. 물체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링으로 물체를 직선과 곡선으로만 와이어가 선이나 그런 것 같다고 우리가 와이어라고 그러죠. 줄. 면과 면이 만나는 선만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표면이나 부피, 무게, 실체감 등을 나타낼 수가 없겠죠. 선으로만 나타내기 때문에. 212번. 3차원 형상 모델링에서 물체를 선으로만 표현한 것, 선으로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이 되겠어요.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 198. 솔리드 모델입니다. 솔리드 모델. 솔리드는 물체의 내외부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물체의 성격과 부피 등 물리적인 성격의 계산이 가능하며 표현력이 크고 응용의 범위가 넓어 상업적 공간에 많이 사용합니다. 솔리드. 데이터 구조가 복잡하고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213번 문제. 3차원 형상 모델링 중 제품 디자인에서 사용되는 속이 꽉찬 모델링. 수치 데이터를 처리가 명확하고 제품 생산을 위한 도면 제작과 연계된 모델링은 솔리드 모델이 되겠습니다. 솔리드 모델. 플랙털 모델, 199. 플랙털 모델은 단순한 형태의 직선에서 출발해 점차 복잡한 형상을 만들어가는 모델. 자연물이나 지형, 해안, 구름, 산, 혹성 등과 같은 복잡한 도형을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게 브라이어스 3D가 있습니다. 브라이어스는 자연물을 나타내는 3D 프로그램이죠. 214. 3차원 모델링 방식 중 산이나 구름, 자연 대상물을 불규칙적인 모양으로 그리면 프랙탈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프랙탈 모델링. 쉐이딩입니다. 쉐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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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체의 입체감을 더하기 위해서 빛으로 음영의 밝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광원의 각도나 입체물의 각도, 시점의 각도 등에 따라서 입체감과 사실감을 더해줍니다. 쉐이딩은 크게 플랫 쉐이딩, 그라운드 쉐이딩, 퐁 쉐이딩, 메탈 쉐이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15번 문제. 다음 3차원 모델의 렌더링 중 쉐이딩 기법이 아닌 것은 플랫, 퐁, 그라우드, 레디오, 티, 쉐이딩. 여기 쉐이딩이 빠졌겠네요.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